반갑습니다. 행복을 전하는 요리사 대령수수입니다. 자, 우리가 지난 시간에 냉면 무김치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. 오늘은 이제 고명이죠. 냉면 고명. 오이 절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오늘 오이는요, 제가 3개를 준비했습니다. 하나에 한 200g 정도 나가는 거 600g을 준비했고요. 오이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앞에 꼭지 부분, 뒤쪽에도 네, 꼭지 부분을 살짝 제거해 주신 후에 절반으로 갈라줍니다. 이렇게 절반으로 갈라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. 그리고 이렇게 나왔죠? 이 상태에서 길쭉하게 이 정도로 썰어주시면 돼요. 냉면은 냉면 무김치도 그렇고 그리고 면도 길쭉길쭉 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짧은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긴 게 좋습니다. 이렇게 길쭉하게 썰어서 믹싱볼에 담아 주시면 돼요. 채 썰어놓은 오이에다가 맛소금을 넣습니다. 그리고 참치 액젓, 유슈가입니다. 슈가. 자, 이렇게 넣어주시고요. 잘 이렇게 섞어주세요. 버무려주시면 되고요. 이렇게 버무려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버무려 주시고 딱 1시간만 가만히 놔두시면 돼요. 자, 지금 오이는요 1시간 정도 지금 절였거든요. 여기에 이제 이 면포 3대 보자기를 준비해 가지고 이 안에다가 오이를 전부 다 넣어 줍니다. 씻지 말고요, 그냥 넣어 주시면 돼요.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, 돌려서 꽉 짜주면 돼요. 이렇게. 수분을 충분하게 밖으로 배출을 시켜야지 이 오이가 이제 꼬들꼬들하게 그런 맛이 이제 식감도 그렇고요. 그렇게 맛이 납니다. 이렇게 돌려서 꽉 짜주세요. 자, 완전하게 이제 물기가 제거된 오이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나왔죠. 오이는 워낙에 수분이 많아서 이걸 좀 꽉 짜주셔야 돼요. 자, 이렇게 하면은 이제 냉면 오이가 완성이 됐는데요.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. 약간 짭짤하니 달짝지근하고요. 그리고 감칠맛까지 이렇게 올라옵니다. 지금 냉면하고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. 하나만 더 먹어볼게요. 자, 이렇게 해서 냉면 고명으로 오이 절임까지 이제 완성을 해봤는데요. 요 오이 절임은 맛도 좋고 식감도 좋은데 두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. 뭐냐면 오이 양이 현저하게 줄어들죠. 이거를 오이 한 박스를 해도 양이 얼마큼 안 나와요. 그래서 전문점 아닌 이상은 그냥 생오이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. 그리고 생오이보다 향이 너무 다 날아가서 조금 향이 없다,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도 요 전문점에서는 거의 오이 절임을 많이 쓰기 때문에 뭐 냉면을 전문적으로 파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오이 절임 준비를 해 주시고요. 가정에서는 그냥 채칼로 생오이를 밀어서 그렇게 냉면 고명으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.
자,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또 마치겠습니다.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레시피 갖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